125만 명이 함께 사는 도시, 바로 수원시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도시는 더욱 커지고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수원시는 우리 시민들께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민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60대 중년이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뭐라도 배우고 또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 수원 씨는 이 뭐라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뭐라도 학교, 어떤 곳이냐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함께 보시죠. 수원의 한 오래된 중학교 건물이 새로운 교육위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에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한 학교도 들어섰는데요. 바로 뭐라도 학교입니다. 한 강의실로 들어가 보니 빨간 치마를 맞춰 입고 리듬에 몸을 맡긴 어른들 모습이 보이네요. 젊은 날의 열정들이 느껴지는데요. 다들 얼마나 배운 걸까요? 예,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러고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동아리를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력소도 생기고 진짜 재미있고 정말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습적인 수업은 물론 예체능과 취미반, 그리고 삶과 죽음을 고찰해보는 수업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라도 학교가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라도 학교는 인생 후반을 살고 있는 신중년 어르신들이 모여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능력과 재능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본인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개관한 지 올해로 5년이 된 뭐라도 학교. 지금처럼 인생 2막을 멋지게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크댄스로 자유를 찾아! 저도 훗날 저곳에서 뭐라도 배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학교에 다녀온 민혁이는 집안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집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하네요. 민혁이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웃 몇 명이 더 모였습니다. 순식간에 배움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수원 씨는 이것을 보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재능을 공유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면 어떨까?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곳, 바로 누구나 학교입니다. 오늘 누구나 학교의 선생님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수원 외고 러시아어과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러시아 문화를 전하기 위해 강좌를 개설했다는데요. 수업을 위해 준비도 꽤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스트라스비제 문시골니키 스폰스카이 김나지. 우리가 러시아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잠재된 가치나 그런 매력을 잘 못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잠시 선생님을 경험한 학생들. 수업을 준비하면서 남다른 느낌도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저만 이해하면 됐었는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문 자체나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강좌로 시작해 현재까지 2,900여 개의 강좌가 열렸고 300여 명 시민 강사와
2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는 누구나 학교.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누구나 학교의 이름처럼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고 수강료와 강사료가 없이 스스로 더불어 배우는 학교. 수원시 평생학습관 누구나 학교입니다. 수강료와 강사료 없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배우는 교육의장. 수원시 평생학습의 기본은 바로 비금전적인 운영입니다. 돈이 아닌 서로의 재능과 경험, 열정만으로 빚어진 교육이야말로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바로 수원 왕갈비입니다.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왜 갑자기 맛있는 공격을 하냐고요? 그건 바로 줄인 배를 채우는 맛있는 음식이 우리네 지식의 빈틈을 야무지게 채우는 평생교육과 꼭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먹은 이 음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 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화장실입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다 왜 갑자기 냄새나는 배변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닙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기피하는 공간이지만 사실 가장 깨끗하고 또 아름다워야 할 공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은 반드시 가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수원은 이 화장실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민의 인식 변화를 위해 깊게 고민했습니다. 똥과 친해지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여러분은 혹시 변기 모양의 건물에 들어가서 똥 모양 소품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원에 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원시 장안구에 자리한 거대한 변기 모양의 건물, 바로 해우제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곳에서 똥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오늘은 칠보 공예네요. 재밌었어요. 똥 모양의 얼굴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재밌어 보이네요. 그런데 해우제에서는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민들께 무료로 제공하는 걸까요? 해우제의 토요 똥놀이터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화장실과 똥에 대한 이야기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화장실 문화 운동과 세계 유일의 변기 모양 박물관 해우제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에서는 똥이 배설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똥 모형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아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흥미로워한다는데요. 우리 수원 시민들은 또 한 발자국 똥과 친해지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똥 박물관 해우제. 그리고 누구나 학생이 되고 누구나 선생이 되는 누구나 학교.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강좌를 만들고 참여하는 뭐라도 학교. 그 밖에 다양한 배움 활동은 지금도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수원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도시 곳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나와 10분이면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죠. 여기에 수원의 도서관에서는 역사를 배우고 인권을 논합니다. 아이도 함께 키우고 운동도 함께 합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미술 수업,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성화 수업도 함께 나눕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신기한 도서관 맞죠?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지는 평생학습도시 수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수원 씨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언제나 수원 씨를 지켜봐 주세요. 분명 매력적인 도시 수원에 한 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